안녕하세요. 네, 초록이 넘치는 봄입니다. 네, 봄에는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. 바로 잎 냄새 맡기입니다. 잎 냄새 맡기. 이렇게 잎들이 지금 아주 새로운 잎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자라났지요. 네, 요새 잎의 냄새를 한번 맡는 거. 요거 봄에 꼭 해야 됩니다.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요새 잎을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. 잎을 하나 살짝 뜯습니다. 아유, 많이 뜯겼네요. 예, 원래는 하나만 뜯어야 되는데, 예, 죄송합니다. 잎이 좀 미안하긴 하죠. 이렇게 뜯은 잎을요, 그대로 냄새를 맡아봅니다. 아주 미세한 냄새가 납니다. 미세한. 잎의 종류에 따라도요, 그 냄새가 완전히 틀립니다. 미세한 그 냄새를 맡아보고요. 또 코에 느끼는 감촉도 한번 느껴봅니다. 아주 부드러운 새싹의 감촉도 한번 느껴봅니다. 네, 그 다음에 살짝 잎을 이렇게 살짝 으깨줍니다. 네, 잎을 살짝 이렇게 으깨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냄새를 맡습니다. 아, 살짝 으깼을 뿐인데 향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. 정말 경이로운 향이 내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. 네, 한번더 으깨겠습니다. 한번더 으깨봅니다. 그러면 약간의 액체가 손에 손 감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, 충분히 느껴졌다는 얘기고요. 네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냄새를 맡겠습니다. 정말 이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. 정말 경이롭습니다. 봄에는 반드시 요 새싹, 새 잎의 냄새 맡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. 꼭 해보세요. 네, 차차 화이팅. 그럼 이 박사였습니다.